흔히 중년이 즐길 문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소극장에서 중년의 사랑을 그린 연극 한편 어떠신가요?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머리가 희끗해진 두 사람. 티격태격하다 정이 들고 마음을 의지하는 사이가 됩니다. 중년의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내는 배우도 역시 중년의 직장인입니다. 생활 전선에 있다 보니 자주 설 수는 없지만 무대는 늘 설레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설 때마다.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진솔하고 아름답게 보일까 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라인 극회는 연극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 보자며 만든 모임입니다. 연기며 조명, 음향까지 직접 배우며 보는 연극에서 하는 연극을 표방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일부분들을 압축해서 보이는 것이 연극입니다. 그것이 기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연기 생활 같은 이런 어떤 취미나 이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생활 연극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뜨끈한 국밥 같은 이번 작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아라떼 소극장에서 23일까지 공연합니다. 이 밖에도 진솔당 규방문화회 30주년 기념, 민화 가문의 꽃이 되다가 포항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선보이며 전 포스텍 구청장 최치범 교수의 개인전이 갤러리 모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채화 5월의 회원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